중랑구 갑 선거구는 현역 프리미엄과 지역 기반 등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우세로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역시 야권 분열이 변수인데요. 서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가 불투명해지자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야권 연대 주장에 대해 패배 회피 공작이라며 더민주를 맹비난하는 등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랑구갑 선거구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야당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여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멋진 승리가 되죠.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당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 중랑갑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이견으로 중랑구갑 선거구도 사실상 이려 다야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누구도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어려운 판세 속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세 당의 살얼음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